나 오늘도 교환 영상 가져왔는데 제가 교환에 이번에 좀 빠졌나봐요. 되게 많은 분께 제가 교환 신청을 하면서 막 다니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과 교환하는 영상을 제가 조만간 가져올 거니까 그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비몽사몽님과 교환을 하기로 했고요. 비몽사몽님과는 총 10만원치의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비몽사몽님은 매미랑 까미 위주로 원하신다 하셔서 제가 최대한 그렇게 넣어보았고요. 지금부터 구성 소개 시켜드릴게요. 먼저 제출처 이거 진짜 이쁘죠 이거. 이거 파르페 베어떡 메모지 2건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제출처 이거 빵 베어 떡 메모지죠? 이거 초점이 지금 잘 안 맞춰지는데 어쨌든 빵 베어 떡 메모지 이것도 두 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 요거는 수수 떡 메모지고 이것도 두 건이 들어가서 떡메는 요 정도만 챙겨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인스를 소개시켜드릴게요. 메미를 선호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메미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화면이 흔들려서 죄송해요. 먼저 이렇게 메미의 다크놀이 인스죠? 요거 투명 인스인데 한 세트당 2,000원 하는 아이예요. 이거 다섯 세트 챙겨드렸어요. 그 다음으로 요거 하면 빠질 수 없죠? 이렇게 놀이동산 메미도 똑같이 다섯 세트 챙겨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트인스들 들어왔는데 요거 두 세트랑 그다음 요거는 다섯 세트 해가지고 챙겨드렸어요. 요것들도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요것도 판매하셔도 되고 비몽님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 세트당 1,500원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챙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도모성들이랑 포카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먼저 까미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제 이번 신상인 요거 까미 티켓 도모성 세 세트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또 까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까미 노트북 이번 신상인 것도 세 세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또 까미 좋아하시니까 요거 이번 신상 사업 까미도 세 세트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요거는 모찌 두 세트 들어갑니다. 모찌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세트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또 메미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쌍둥이 메미 두 세트 넣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이거 머리띠 메미 두 세트, 아이돌 메미 두 세트, 상어 메미 두 세트, 요거 입 다마구치 까미 두 세트, 러브미러 두 세트, 하트미러 두 세트까지 해가지고 이게 러브미러고 그럼 요거는 하트 쿠션일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요거 삐까데 이거 성류삐까인데 요거 이렇게 3세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이거 삐 주스도 3세트 넣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는 포카드 들어갔는데요. 요거 한 개씩 넣어드리고 요건 두 개씩 해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제가 10만원 조금 넘게 구성을 하였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제 출처는 아니고 민지님 출처들인데 민지님 출처 매일 마감용이에요. 요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200장을 넣어드렸어요. 이게 100장씩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200장 이렇게 해서 넣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총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구성을 다 해드렸고요. 총 이렇게 해서 10만원치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똑같이 덤이랑 선물이랑 쿠폰 좀 넣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비몽사몽님 교환 신청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또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몽사몽님과 교환을 하게 되었어요. 비몽사몽님 물품이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교환 신청을 했거든요. 이 물품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이쁘게 포장을 해주셨던 것 같고 배송도 너무너무 빨랐어요.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싶고 와 이런 되게 뽕뽕한 이런 것도 보내줬네요. 그 다음으로 이런 맛있는 마이쮸랑 그 다음으로 요거는 아이사탕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안전하게 보내줬고 진짜 포장을 너무 꼼꼼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씩 볼게요. 먼저 이거 선물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비몽사몽님 영상을 봤었는데요. 선물을 진짜 진짜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먼저 이런 체리 마감용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뜯어볼게요. 진짜 선물을 저에 비해서 너무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가지고 진짜 대박인게 선물 이만큼이나 보내주셨어요. 보면 먼저 이거 비몽사몽님께서 발주를 한 요런 떡메이고요. 진짜 예쁘죠. 대떡메인데 요런 사극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요것도 진짜 너무 잘 사용할게요. 그 다음으로 요거는 신부까미예요. 요거 진짜 너무 예쁘죠. 이런 것도 두 세트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신랑도 빠질 수 없겠죠. 요 신랑 까미인데 칼선이 있어요. 요거는 무태인 것 같고요. 요것도 두 세트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요거는 우와 모찌 요거 악어 모찌인가 공룡인가 너무 귀여운데 요것도 두 세트나 보내주셨고요. 다음으로 요거 토끼인 것 같은데 토끼 모찌도 두 세트나 보내주셨습니다. 잘 사용할게요. 그 다음 요거 떡볶이 까미인데 이게 대박인게 요렇게 떡볶이 모양으로 떼지거든요. 여러분 진짜 예쁘죠. 이거 제가 언젠가 꼬꼬미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두 세트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김밥 떡볶이랑 잘 어울려지는 김밥 까미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요런 메미 포카 시리즈들도 4세트나 보내주셨는데요. 와 진짜 너무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비몽님 이렇게 먼저 선물을 뜯어보았고요. 이 다음으로 이거 한번 이제 교환 물품 뜯어볼게요. 제가 비몽사몽님과는 10만원치를
오늘 교환을 했는데 진짜 너무 좋은 교환을 한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교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색감이 진짜 이쁘게 나왔다. 와 되게 띵하고 이쁘게 나왔어요 여러분. 먼저 이거 네 5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무엇보다도 진짜 꼼꼼해가지고 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거 5세트나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 이것도 이렇게 5세트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는 등산 매미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거 5세트 진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다음으로 이거는 달고나 커피예요. 우와 한때 달고나 커피가 유행했었잖아요. 요거를 또 이렇게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5세트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선비인가? 그렇게 5세트를 이것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진짜 색감이 너무나도 예쁘고 이게 사이즈가 또 7x7 사이즈라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거 진짜 빵빵한 거 한번 열어볼게요. 들어있는데요. 이거 진짜 볼게요. 대박이네요. 먼저 소리하루님, 수수분방구님, 출처인 요런 유치원삐 도무송을 5세트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거 연선님 출처로 알고 있는 완두콩삐인데요. 완두콩감인데 이거 꼭 갖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5세트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것도 아까 사각버전의 하나인 요거 이렇게 5세트. 다음으로 요것도 5세트 진짜 다 쨍하게 예쁘게 나온 것 같고요. 요거는 연선님 출처 만개떡 까미로 알고 있는 도무송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진짜 너무 깔끔하네요. 이 그다음으로 보면 우와 진짜 대박이네. 발을 품은 매미 이거 진짜 대인스 엄청 큰 인스 이거 5세트나 보내주셨어요. 투명으로 발주해서 투명 발주비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 5세트나 진짜 잘 사용할게요. 그다음으로 엄마야. 그다음으로 이거는 생일파티 동성 인스인 것 같고요. 이것도 대인스 진짜 큰 인스예요. 와 진짜 5세트 너무 잘 사용할게요. 다음으로 이렇게 연선님 출처들로 하는 이거 모가 유치원이랑 그 다음으로 요거 5세트씩 해가지고 또 10세트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랩핑지가 왔는데 랩핑지는 이렇게 다리품 매미로 사극 버전으로 해가지고 아까 그 대떡매랑 함께 이렇게 발주를 하신 거를 50장 2세트에서 100장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실물이 너무너무 예쁘고 요 랩핑지도 제가 다른 분들께 보낼 때나 등등으로 예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몽사몽님 거 제가 한번 열어보았는데요. 교환 물품 10만원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 물품도 안전하게 도착을 했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안녕.